망고가 3kg에 10링 비싸요. 굉장히 싸죠? 완전 저렴합니다. 요즘에 망고철인 것 같아요. 망고가 아주 좋습니다. 어, 망고 색깔 예쁘죠? 보이세요? 레인보우 망고. 애플 망고입니다. 애플 망고. 망고가 겁나 많네요. 다 망고예요. 다 망고. 3kg에 10링기. 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주예요. 여주. 키로에 6.99.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 제가 이거 어떻게 먹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7링기 잡아야죠. 7321 키로에 2000원 정도입니다. 진한 녹색이죠. 아우, 굉장히 달아요. 이 망고가 필요해 보이네요. 어제 부분적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4차까지 뛰었어요. 4차. 망고 이래 먹는 거 처음 봤죠? 이런 옐로우 망고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10개 3,000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1링기 싶어요. 1링기.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 큰 것도 맛있습니다. 어, 얘는 이 망고 강도가 굉장히 높네요. 하나 1인분 정도 얼마나 되나? 어우, 보이시죠? 아, 얘는 더 쫄깃쫄깃하네. 피부 양보하세요. 아, 피부가 굉장히 가만해지네요. 루비한테 양보할게요. 우리 강아지들이 망고를 잘 먹었어요. 어? 안 돼, 안 돼.
아, 임신해서 꼭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얼굴에 바르자면 얼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아, 제가 술 많이 먹어서 굉장히 지금 속이 안 좋았거든요. 이거 두 개째 먹으니까 좋네요. 보세요, 여러분. 한 개 3배 먹어요. 종류마다 맛이 약간씩 틀려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망고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과일 양이 엄청납니다. 아프리카 이런데 망고나무 심어주기 프로젝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과일이에요. 근데 수분이나 당분이 엄청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거 씹니다, 씹. 아, 속이 너무 편안한 거 좋아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맛있게 망고 먹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거 피부에 양보하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두두 채널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마켓에서 온 여주 비터메론 즙입니다. 이렇게 그 씻어갖고 갈아요. 물로 그 망에다가 걸러가지고 넣으면 좋거든요. 이 여주 같은 경우는 당뇨 있는 분들한테 치료제로 씁니다. 당뇨도 좋고, 그리고 이 여주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병이나 숙취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먹어볼게요. 굉장히 써요. 그래서 비터메론입니다. 비터메론. 원산지는 인도, 인도네시아 열대지방 뭐 오이 같은 건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써가지고 먹기는 좀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지글레가 한 잔씩 먹으면 비타민C 보충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여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잘 파괴가 안 되는 비타민C예요. 아, 쫙 내려갑니다. 그냥 말레이시아의 열대 작물 중에 과일도 그렇고 몸에 좋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려서도 먹고 차로 끓여도 먹고 하는데 생즙이 최고 낫지 않겠습니까? 생즙이. 아, 거품이 이래 나요. 가라비. 이게 이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클리어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뇨에 좋다니까. 뭐 저희 나이 때쯤 되면 뭐 당뇨 걱정도 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두 잔씩 사다가 갈아갖고 즙을 내서 드시면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타메론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망고철인지 망고가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고들 많이 사드십시오.